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맡은 김현주, 하라의 승현. 네, 안녕하세요. 하라입니다. 네, 진짜 무대에서 설 때보다 진짜 MC 자리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저도 그런데요. 현주 씨는 전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요. 이곳에 오면 이상하게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쇼음악 중심 MC 출신이잖아요. 아, 맞다. 네. 아, 그럼 저희한테 MC 잘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가르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일단 밝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톤 높여서 네, 자, 해보실래요? 쇼음악 중심. 네, 바로 그렇게요. 네. 그럼 그 톤으로 오늘 준비된 무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쇼 음악 중심 아주 기대되는 무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막강한 두 팀이죠. 더블 S 오건과 슈퍼 주니어. 와, 두 분 다 MC 자질이 충분한데요. 네. 최신 트렌드 쇼 음악 중심 스페셜 MC라면은 춤과 노래는 기본이겠죠? 그러면 하라 씨가 춤과 노래로 스페셜 무대를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아주 터프한 곳에서 카리스마로 가득한 포미닛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를 멈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준비 중인 다비치의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쇼 음악 중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설레임을 담은 목소리 박기경 씨가 부릅니다. 새 남자친구. 가 부르는 신나는 멜로디 속으로 고, 고, 고! 울지 말고 웃어야죠. 소야 앤 써니 부릅니다. 웃으며 안녕. 어우, 더워. 아, 왜 이렇게 덥지? 네, 요즘 6월인데도 날씨가 벌써부터 기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이열치열 방법으로 더 열심히 운동하면 몸에 더 좋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더위에는 쇼 음악 중심이 딱이겠네요. 신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무대를 만나볼까요? 네, 저절로 몸을 흔들게 만드는 마법 시크릿입니다. 매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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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대를 압도하는 고유진 씨의 가창력이 돋보였던 플라워의 무대였습니다. 네, 승현 씨, 하라 씨,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MC로 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특별한 선물이라 제 생각에는 여심을 녹이는 현준 씨의 달콤한 노래 선물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를 보면 아파. 숨이 너무 가파. 이제 내 손 잡아. 야, 여성 시청자분들 정말 쓰러지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쇼음악 중심이 준비한 다음 음악 선물 들어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아주 반가운 분들이죠. 네, 코요테의 컴백 무대에 이어서 화제의 신흥 그룹 시스타와 파워보컬 거미씨까지 만나보시죠. 안돼 랄랄라 담배 연기. 여러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스모크 프리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만나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 아주 섹시하고 시크하고 또 강렬한 분들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 시크돌 엠블랙의 무대 만나보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을 맴도는 중독성 강한 목소리 하여비가 돌아왔습니다. 패치장에서 함께한 포미닛의 무대 정말 멋있었죠? 네, 포미닛 다섯 분들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카리스마면 현중 씨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오랜만에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은 못하지만 뭐 이런 거요? 역시 현중 씨를 따라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무대에만 오르면 카리스마가 폭발하시죠? 네, CN 블루의 무대 만나보시죠! 러브! 네, 어떡해, 언니? 언니,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순서래요. 네, 오늘은 저희와 쇼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쇼음악 중심의 안주인이 유리 씨, 티파이 씨가 돌아오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는 꼭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문제는 언제나 봐도 멋진 분들 슈퍼주니어와 아름다운 다섯
모든 남자 SS501 무대인데요. 현주씨 오늘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 역시 열정을 폭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 카라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물러갈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한 쇼쇼쇼 안녕.